여러분, 제주도는 화산 폭발로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아주 먼 옛날에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 위로 용암이 층층이 쌓여 굳으면서 지금의 제주도가 형성되었어요. 제주도는 현무암을 만드는 현무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현무암질 용암은 점성에 따라 파호이호이 용암과 아 용암으로 구분되지요. 파호이호이와 아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온도가 매우 높고 점성이 낮아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는 용암을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하고 점성이 높고 거친 표면을 가지는 용암은 아 용암이라고 불러요. 파호이호이 용암은 넓게 흘러가 평탄한 안반지대를 만들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빌레라고 한답니다. 반면 아 용암은 표면이 거친 울퉁불퉁한 지형을 만드는데 이를 곶자왈이라고 해요. 제주 돌문화공원은 이러한 곶자왈 지대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이 키트로 화산폭발 체험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키트 구성품을 확인해 보세요. 차르, 필름통, 스포이드, 나무막대, 일회용 접시, 아세트산, 세제용액, 탄산수소 나트륨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일회용 접시 위에 필름통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찰흙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산 모형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조각도나 연필, 모형 등이 있다면 좀 더 멋지게 화산을 꾸며주어도 좋겠지요? 참고로 제주도는 맨머드가 살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화산을 완성했다면 화산 분화구에 세제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완전히 섞여야 화산 분출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화산을 폭발시켜 볼 거예요. 이 멋진 광경을 한 번만 보면 아쉽겠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친구들은 미리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준비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 아세트산 또는 화산 분출 용액에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아세트산을 조금씩 떨어뜨려줍니다. 와, 멋지죠? 이때 마그마 속에 스포이드를 깊게 찔러 넣은 후 아세트산을 주입하면 화산 분출을 더욱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산 폭발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 기체가 생성되어 화산 폭발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생성된 기포는 액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도 가스를 포함하고 있고 이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면 가스가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실제 용암은 이렇게 식은 후 현무암을 형성하게 돼요. 또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급속히 식게 되면 주상절리를 형성하기도 한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화산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화산폭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제주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 돌문화공원과 함께한 화산폭발 체험이었습니다.